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1년간 호주 전국을 누비는 영광을 누렸지요. 그 중에서도 상위 1%만 갈 수 있다는 좀 색다른 곳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은 호주에 스키장이 없는 줄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호주에는 스키장이 없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호주에도 스키장이 있습니다. 워낙 가격이 비싼 탓에 상위 1%만 찾는다고 하죠. 오늘 그 스키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저희는 이곳 리조트로 오기 위해 케언즈에서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와 버스 등을 이용해 여기 오는 데까지만 3일이 걸렸습니다. 리조트 입구에는 다른 스키장도 있었는데 그곳은 굉장히 붐비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샤롯 리조트 스키장은 가격이 워낙 고가인 까닭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모두들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